죽겠어. 됐습니까? 지금 이제 다 끝냈어. 다른 애들은 다 끝내고 체크하고 있고요. 이제 3명 남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서희가 지금 느려서 선생님이 환장하겠습니다. 자, 2호 슈드의 2편. 네, 마지막 두 개 하고 나서 셔플하기로 했죠? 바로 셔플이죠, 참. 그렇죠? 바로 셔플이네. 자, 그러면 셔플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 그래서 너는 중국어 하냐? 너 중국 사람이라서 중국어 하냐라는 표현. 일단 누가 다? You speak. You speak. Speak의 뜻은? 말하다 라는 하다시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응? 문장의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 뭐고? 그렇죠. 하다시고. 그럼 하다시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생각해야 될 건 뭐다? 둘 중에 뭐다? 두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you speak의 뜻은? 너는 말하다. 너는 말한다는데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니까 너는 말하니로 바꾸면? 그렇죠. Do you speak?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Do you speak Chinese? 그렇죠. 이거였죠. Do you speak Chinese? 너 중국어 하니? Do you speak Chinese? 이렇게 물었더니 아, 나 한국 사람이라서 중국어 안 하고 나 한국말 해 라는 대답이었죠. 그래서 대답이 뭐였더라? 그렇죠. No, I am not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비동사 묻지 않았는데 왜 비동사로 대답하냐 말이죠. No, I am not이 아니고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까지 써볼까요? No, I don't. 그 한국말이 응? 한국말이 뭐야? 일단 해보세요.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 Speak Chinese. 그렇죠. No, I don't. 뒤에 하다 씌우면 되죠. No, I don't speak Chinese. 그 다음에 나 한국어 해. I speak Korean. 그렇죠. Korean이었죠. 됐습니까? Korea 하면 안 돼. 이건 한국이야. 한국말은 Korean 해야죠. 오케이. 그래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인지 물었더니 중국어 사용 안 하고 한국어 사용한다라고 대답하는 거. 대화. 뭐라고 물었더니? Do you speak Chinese? 그렇죠. Do you speak Chinese? 했더니? No, I don't speak Chinese. I speak Korean. 했었죠. 그 다음 세트.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바로 가면 되겠네요. She lives in Seoul.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누가 다 받는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뭐다? 자,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뭐? am, is, are가 들어가는 경우. 두 번째 뭐? do 또는 does가 들어있는 무슨 시? 하다시. 세 번째? can, must, will, should 같은 게 들어가는 양념시. 중에서 뭐예요? 셋 중에서. 그렇죠. 하다시고, 그럼 하다시면 늘 따져야 되는 게 do 다 does다? does죠. 맞습니까? 그래서 she lives는 누가 다죠? 누가 다? 그녀가 산다. 그 다음에 in 서울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 그렇죠. 어디란 질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질문이, 그래서 질문이 뭐였는지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in 서울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Where does she live? 그렇죠. Where? 한 다음에 she lives를 묻는 말로 바꾼 does she live? Where does she live의 뜻은? 그렇죠. 그녀가 어디에 사니? 그래서 그녀가 산다. She lives. 그녀가 사니? Does she live? 그렇죠. 그래서 몇 번째 배웠던 문장의 규칙 따라서 만들었다. 두 번째 배운 하다시 규칙대로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어디 사는지 묻고 답해 볼까요? Where does she live? 했더니 She lives in Seoul. 너 어디 사니? 하고 싶으면 Where do you live?라고 해야 되겠죠. 누군가가 서희한테 Where do you live?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 I live in 구미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오케이. 그게 오늘 저녁 7시에 시작된다. 누가 다?
vegan 즉 그렇죠.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하다시고 뭐 들어있다 더즈죠. 왜냐하면 he나 she나 it이 하다시를 갖고 있을 때는 do가 아닌 더즈가 들어간다죠. 그래서 it begins at 7 this evening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at 7 this evening이 무슨 뜻이니까 오늘 저녁 7시에 순서가 바꿔진다 그랬죠. 우리랑 좀 우리는 작은 것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것부터 얘기한다. 얘들은 작은 것부터 얘기한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At 7 this evening이 오늘 저녁 7시에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선생님이 표시한 이것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n? 그렇죠. When인데 시간이 알고 싶어. 그럼 when 대신? 그렇죠. What time에 대한 대답이고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concert 대신 왔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At 7 this evening 이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죠? What time? 그렇죠. What time? Does. Okay. 자, 여기 있던 얘가, 여기 있던 does가 얘를 타넘고 가잖아요. does를. 그러면 여기에 it이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그게 언제 시작, 몇 시에 시작하는지는 뭔데? What time does it begin? 그거 언제, 몇 시에 시작해? What time does it begin? 그렇죠. 그러면 it을 원래대로 풀어놔야죠. it은 뭐 대신 왔으니까. The concert 대신 왔으니까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하는지 뭐라고 물었다?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이라고 물었잖아요. 기억납니까? 오케이. Does begin 이런 건 없어. 알겠습니까? 이거 묻는 말이 아니야. 이게 있어야 되고요. 얘는 아까 전에 봤듯이 What time does it begin은 그거 언제 시작하냐고요.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It begins at 7 this evening 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다음 세트. It begins at 7 this evening. It begins at 7 this evening. 자, 그다음에 네가 넘어질 수도 뭐 경상도 사투리가 네가 자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죠? 뭐였더라? Because you can fall down. 그렇죠. Because you can fall down. 그러면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자, 어떻게 하면 넘어질 수 있죠? 신발끈 안 매면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 신발끈 왜 묶어야 돼?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묶어야지 이러죠? 그래서 왜 신발끈 묶어야 하나요? Why? 그렇죠. Why? 그래서 why? 그 다음 뭐? Should I tie? Shoe laces 였죠. 신발끈 왜 묶어야 하나요? Why should I tie my shoe laces? Why should I tie? 그래서 tie의 뜻이 뭐고? 묶다? 묶다라는 하다시죠. 그래서 나는 묶어야만 한다는 뭐였는데? I should tie였는데 내가 묶어야만 하나요? 묶고 싶으니까? Should I tie가 됐죠. 혜리는 좀 재미없나 모양이죠. 그렇죠. 혜민이가 잘하고 있는지 감시도 하고 있고 왔다 갔다 바쁩니다. 그렇죠. Because you can fall down.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 그거 점심 먹고 나서 시작해야지. 묻지 않는 말이니까 누가 다 부터 가면 되겠네요. You should. 그렇죠. You should. Begin. At? It이죠. You should begin it. 너 그거 시작해야 돼. You should begin it. 그럼? After lunch. After lunch였죠. 그러니까 너 점심 먹고 나서는 시작을 해야 될 거야.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그러면 이 it이 뭐 대신 왔더라? Homework. Your homework 대신 왔죠?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 언제 숙제를 시작해야 저의 숙제를 언제 시작해야 돼요? 라고 묻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 숙제 시작해야 될까요? When 그렇죠. When Should
Your homework begin 이렇게 물었나요? 아닌 것 같아요. 질문이 뭐였냐? 제가 언제 저의 숙제를 시작해야만 하나요? 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다는 뭐예요? 누가다? 내가 시작해야만 한다죠. 내가 시작해야만 한다. 그럼 여기다가 지우고 내가 시작해야만 한다. When should I begin? 나는 시작해야만 한다. I should begin. 근데 묻는 말 해야 되니까 내가 언제 시작해야만 됩니까? Should I begin? When should I begin? 무엇을? 나의 숙제 my homework 였잖아요. 헤이, 셔플할 준비가 안 돼 있어, 지금 저희가. 어? 소리 내서 했습니까? 헤이, 조금 더 해야 돼요. 아, 소리 내서 하는 건 좋아. 그래, 좋은데. 그러면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도 점검했나요?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꼴랑 지금 몇 문제 못 했어요.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3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빨리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